천범 8조. 천범은 서기 전 2333년 10월 3일에 조선을 개국한 단군왕검 천재께서 가르치신 하늘의 법으로서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의 가르침을 8가지 말씀으로 함축한 내용이 된다.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속담으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집신도 짝이 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등의 원천이 되는 가르침이 단군왕검 천재의 천범 8조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천범 8조의 내용에서 단군 조선 초기에 이미 경천, 충효 사상이 존재하였으며 변홍사가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게 한다. 천범 8조는 아래와 같다. 1. 하늘의 법천범은 오직 하나이며 그 문은 둘이 아니니 너희들이 오직 순수하게 정성을 하나로 하면 너희 마음이 하늘을 뵐 것이다. 2. 하늘의 법은 늘 하나이고 사람의 마음은 오로지 같으며 스스로를 미루어 마음을 잡아 다른 사람의 마음에 이르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변화하여 역시 하늘의 법에 맞아지니 이에 만방에 적용하여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3. 너희들은 부모에게서 났고 부모는 하늘로부터 내려왔으니 오로지 부모를 공경하고 이에 하늘을 지극히 공경할 것이며 이를 나라에 이르게 하면 이것이 곧 충효이고 너희들이 이러한 이치를 정성으로 실천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먼저 벗어날 것이다. 4. 짐승도 짝이 있고 해진 신발도 짝이 있나니 너희 남녀는 화목하여 원망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 것이다. 5. 너희가 열 손가락을 깨물면 그 아픔에 크고 작음이 없으니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헐뜯지 말며 서로 돕고 해치지 아니하면 집안과 나라가 흥할 것이다. 6. 너희들은 소와 말을 보아라. 오히려 그 풀을 나누어 먹지 않느냐. 너희들이 서로 양보하고 빼앗지 않고 함께 일하고 훔치지 아니하면 나라가 융성할 것이다. 7. 너희들은 범호랑이를 보아라. 사나움이 한이 없고 신령스럽지 못하여 이에 비천하게 되었나니 너희들은 오만하게 굴어본 성을 잃지 말고 사람을 상하게 하지 말며 늘 하늘의 법을 지키고 지극히 사물을 사랑할 것이며 너희들이 돕더라도 약한 자를 능멸하지 말고 구제구휼하더라도 비천한 자를 모욕하지 말 것이니 너희들이 만약 이러한 법칙을 어긴다면 영원히 신의 도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몸과 집안이 사라질 것이다. 8. 너희들이 만약 벼밭에 불을 놓아 벼가 모두 사라진다면 신인이 진노할 것이고 너희들이 비록 두껍게 감싼가 하여도 그 냄새가 반드시 셀 것이니 너희들은 본성을 공경스럽게 지녀서 사악함을 품지 말고 악함을 숨기지 말고 재앙을 감추지 말 것이며 마음으로 지극히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들을 가까이 하면 이에 복록이 무궁할 것이니 너희 오가들은 딸을 지어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